저기 보이시는 전당포 건물로 가시면 됩니다. 아, 네. 고맙소. 예, 끝까지 우리 영우 선생님을 잘 지켜주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 녹이 만세. 증명서를 전당포 주인에게 건네고 물건을 받아오시오. 아, 받아오시오. 전당포 주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. 조심하시오. 조심하시오. 전당포 주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대요. 이 증명서에는 전물, 비밀문서, 임치인, 하나비. 다 이해됐어. 오케이. 근데 전당포 주인은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. 근데 티내지 말고 믿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. 실례합니다. 그 누구시오? 저 뭐 전해드릴 물건이 있어서 왔습니다. 에, 들어오시오. 가자. 누시오? 아, 예. 네, 좀 뭐를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어, 저희는 뭐 예. 편지를 하나 좀 증명서를 좀 전달해드리려고 왔는데. 쳐 보시오. 네네. 어, 잠깐만요. 그 안에 있는 예. 요거를 드릴게요. 저. 이거를. 어, 요거를. 물건은 창고 깊숙이 있어서 내가 찾아봐야 되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계셔? 아, 네. 얼마나 걸리겠어? 잠깐이면 됩니다. 잠깐만 기다리고 계셔. 알겠습니다. 우리 혹시 뭐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어? 신고하는 것 같은데? 잠깐만. 이제 빨리 뭐 볼 거 없나? 어? 아니 우리 신고할 것 같아. 뒤져봐, 빨리 뒤져봐. 어? 어차피 뭐 못 믿는 사람인데. 안 열려. 이거 어떻게 열지? 비밀문서? 어? 그거 같은데? 어? 5월 25일. 야. 방금 10원, 요거 같은데? 비밀문서다, 이 비밀문서.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, 그냥? 이 비밀문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. 창고 깊숙이 있다는데? 아니 창고 깊숙이 이제 가져갔으니까. 어, 이거 열어볼까 이거? 내가 볼 때 그러니까. 어. 아니네. 어? 뭐 있어? 뭐야? 어? 아 아니야. 봉투만 있네. 어디 있을까? 그럼 여기 다 열어봤지? 어! 어디? 아. 이리 오십시오. 저 이자 드립니다. 숨겨. 아. 여깄습니다. 찾으려는 물건이 이거야? 네, 맞습니다, 경무님. 선언서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. 조선
김이 독립선언서. 김이 독립선언서. 경무총감을 암살하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려 했죠. 허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 학생으로 위장했던 내 동생이 붙잡혀갔어. 우린 내일 중요한 거사를 앞두고 있어. 그 경부가 딱 읽었을 때 아, 오늘이 그날이구나. 이 문서가 이 비밀문서라고 했던 문서가 그 문서구나. 그 김이 독립선언문이구나. 아, 그거를 그때 눈치챈 거를 아, 좀 되게 좀 부끄러웠어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역사적인 그날 우리가 온 거구나. 선언하노라. 선언하노라. 선언하노라! 진토 사가세! 아이씨! 사사토 토라에테 도치코메로! 도치코메로 하얗고! 아이씨! 아이씨! 우리 어디를 데리고 가는 거냐? 아, 어? 아, 어, 할까? 어, 아씨, 할까, 할까? 어, 예, 야, 맹자 누가 집 쓰러져 있어? 영웅 선생님 동생분이신 것 같아요. 아, 고문당했다. 지금 교복. 학생으로 위장했던 내 동생이 붙잡혀갔어. 어디선가 모진 고문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돼요. 잠깐, 뭐 이거 우리끼리 서로 부르주면 안 돼? 남아 띄어를 덮어놓은 걸 봐서 이제 돌아가지.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. 걷어놓을까요? 어, 그래도 지금 좀 편안하시게. 아, 미치겠다 진짜. 아니 근데도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을 거야. 찾아봐라. 여호. 형 모자에 모자 편지가 있습니다. 선언서.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.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.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.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.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.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.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33인. 그러니까 이 김인현, 아까 김인현이라고 했잖아요. 김인현이 내가 아까 왜 라디공나 했는데 3.1운동이 일어났던 데가 1919년 3월 1일 김인현이고 이 독립선언서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선언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희생을 하셨었거든요. 아, 우리도 아까 그 독립선언서 찾으려다가 일본 순사한테 찢겨당했잖아요. 돌아가시면서 이 선언서를 모자에다가 숨겨두시고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려고
이걸 우리가 진짜 정말 소중히 해가지고 어디 뭐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이건 네가 소중히 간직해라. 네, 자 이렇게. 진짜 목숨을 걸고 이거를 지키신 것 같아. 그럼 형, 우리가 일단 이 선언서를 손에 넣었으니까 영웅 선생님한테 그거를 귀중한 걸 확보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나가냐는데 여기 방법이 없나? 방법이 없을까? 밖에서 다친 거잖아, 그죠? 네. 오케이 젓가락으로 들어가지고 올려야 됐으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. 몰라. 그래서 젓가락으로 형 이거를 넣어서 들면 들릴 것 같은데? 진짜? 선생님 정신 좀 드세요. 와 살았어 다행이다. 기운 너무 없나 봐. 너무 콧물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건 진짜 업고 가야 되나 보다. 앉혀서 옷을 입히고 모자 딱 가린 다음에 됐다. 안전한 곳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선생님한테 오케이. 일단 지금 저희가 형님께 네 형님께 모셔다 드리려고 그러거든요. 옷을 입으시겠어요? 앞에 가려가지고 그렇죠. 모자를 쓰고 씌워드리겠을게요. 이거 업어서 예. 네. 자 이렇게 해서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비전 됐다 비전 됐다 자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한나비로 가야 돼 한나비 불꽃 자 왼발에 맞 자 빨리 조심하세요 한나비로 오른쪽 돌게다 사람 이상하게 본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. 티 안 나게. 병지 앞에 좀 가라. 앞에. 저 보신다. 아유 학생 뭐 이렇게 술을 먹었어. 아이고, 피곤해가지고 술을. 진짜. 아이고 그냥 그뭔 그래 속상하다 나 술을 그리 먹었대. 그러게 아이고. 아유 술 냄새. 얘기지도 못할 술을 말이야. 야 이 양이 한 잔 따자. 네. 그래. 주자 마시니까 한 잔 따자. 그래 한 잔 따자. 네. 아이고 뭐 한 잔 합시다. 한 잔 합시다.